여러분, 오늘의 번역 연습샷입니다. 오늘은 유니클로의 모기업이죠. FLR 코리아가 여성 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황당, 허탈, 붕괴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갑니다. I still remember your number. 아마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2년 전 같습니다. 원문에서는 보니까 모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독은 사실 상당히 어감이 강하죠. 당시 언론에서는 이 모독보다는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MOCK, 마크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나온 김에 모독이라는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면 blasphem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주로 신성 모독을 말하는 단어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또 인증은 이제 certify 하면 되겠고요. 의혹을 빚다라는 표현을 살려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뭐 하면서를 저는 as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번역 보겠습니다. criticism is mounting.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를 mounting으로 받았습니다. As 뭐 하면서 뭐 했기 때문에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certified 인증을 준 거죠. Uniqlo's parent group FLR Korea as a family-friendly company even after 뭐 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전에 이력이 있는데도 이런 인증을 줬다라는 논란이니까요. Even after it was once accused of running an ad 광고를 실다라는 동사는 run하고 결합을 하네요. That mocked 모독했던 또는 조롱했던 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로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수여하다 사형식으로 나갔죠. Award A, B 또는 grant도 똑같은 패턴으로 쓸 수가 있어요. 유연근무, 이건 flexible working system 또는 flexible work hours 하기도 하고요. 한 번씩은 flexible scheduling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The ministry awarded FLR Korea the family-friendly business certificate, a recognition, 동격으로 처리했습니다. A recognition given to companies, 무엇을 잘한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For, 전사 for를 쓰고요. For excellence in childbirth, childcare support, and flexible scheduling policies. 그냥 한번 끊겼죠. A total of 4,340 companies in and institutions, 기관들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Have received the honor. 명예니까 honor로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요, 조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지방자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우리말이 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또 살려주면 영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죠. 이걸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대를 받는다. 우대를 받는다는 표현도 잘 옮기셔야 되겠죠. 이 텍스트가 나온 김에 정부 사업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캠페인이 있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주로 정부가 주는 혜택과 관련된 제도들이에요. 또는 정책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인 정부 프로그램이 됩니다. 또 출산장려책 같은 것도 정부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정부 사업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행사 또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연 캠페인 또는 선거, 투표, 동료, 운동 이런 것도 캠페인 할 수 있죠. 또 이번에 미국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운동도 presidential campaign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는 뭐냐? 프로젝트는 주로 정부에서 하는 큰 인프라 정도의 사업을 말합니다. 주로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자면 아파트 공급, 뭐 간척지 개발, 뭐 공항 건설,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뭐 지하철 뭐 건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정부 사업은 비즈니스로 번역을 하지 않네요. 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번역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Companies which earn 다른 거죠. The ministry's recognition as being family friendly
get additional points. 자, 여기서 제가 명사를 많이 줄인다고 했습니다. When bidding for public project. 요게 그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시 이게 정부에서 입찰을 넣어가지고 입찰을 따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idding for public project로 바꿔본 겁니다. And enjoy 220 benefits. For example, preferential immigration screening. 출국 또는 입국할 때 좀 더 뭐 빠르게 그 수속을 밟아 주나 봅니다. 이 문장은요, 시차 출근제 및 탄력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 우리말에 탄력 근무제, 유연한 근무 방식, 이게 영어로는 사실 둘 다 flexible이거든요. 이걸 좀 줄여야 되겠죠. 또 시차 출근제, 이게 영어로는 staggered working system이라고 합니다. 또는 staggered work hours 하고요, staggered. 그리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 사람들 적극적으로, 특히 정부 문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어지간하면 적극적으로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aggressively 또는 뭐 actively라는 표현이 있지만 좀 이상해요. 왜 안 살려주느냐 물으시면 그냥 저는 그 안 살립니다. 그냥. 또 경력 단절, 이건 employment discontinuity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career discontinuity도 가능하겠죠. 번역 바로 볼게요. The ministry highly evaluated, 높이 평가한 겁니다. FLR Korea's strong encouragement, 아주 적극적으로 strong하게 권장을 한 거죠. 장려를 한 거죠. 뭐를? Flexible and staggered work hours, 이 탄력 근무제와 시차 근무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and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이 회사가 and its implement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이런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이 use가 아니겠죠. implement가 맞겠죠. 근데 그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Designed to support childbirth and childcare. 문장 한번 끊어지고요. According to FLR Korea, 이 회사가 설명했습니다. The company does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한대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대요. To prevent employment discontinuity among women. 자,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한 광고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회사긴 한데 이런 회사에 정부가 친가족 기업 인증을 준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이 속출했다.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The ministry's decision, however, has ignited widespread controversy. 의견이 속출했다를 widespread로 받았습니다. Because FLR Korea owns the fashion brand Uniqlo. 근데 이 회사는 which drew criticism, 비난을 받은 거죠. For an advertisement that implicitly, 그때 그 광고가 약간 은근하게 돌려가지고 간접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좀 모독 또는 뭐 조롱한 거였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광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mplicitly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Disrespected Korean wartime sex slaves 2 years ago. 한 2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개한 한국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여기서 한국이 오히려 초라해진 상황, 초라해졌다라는 이걸 번역을 하려고 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아니란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Among the comments posted by angry Korean citizens online were What are we to our own government if it gives an award to a company we are boycotting? 한번 We expressed anti-Japanese sentiment 반일 감정입니다. Anti-Japanese sentiment to Uniqlo But the government says they are a good company. This is frustrating. 으로 해봤습니다. I dial 235 you alive How I miss a late night drive 논란이 커지자 잘 살려줘야 되겠고요. 사전에 예고된 인증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죠. 바로 번역 보겠습니다. Faced with this growing controversy, 논란이 커지자 faced with, the ministry said
that the company had earned the certificate because it met the pre-announced criteria. 이미 사전에 공지했던 기준을 충족한 거죠. That had been spec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the policy. 제도의 취지는 보통 아이디어를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purpose라는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직접 인용이 두 개가 있는 걸 영어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도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는 것 번역 잘 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향후에는 이런 기준들까지 고려해서 수상 자격을 결정하겠다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he ministry however said we agreed. 우리도 동의해요. That it was not appropriate, 적절한 건 아니었네요. To give the certificate to a company which had caused social criticism. 뭐 사회적 무리지만 social criticism으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social criticism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콤마 한번 끊고요. 직접 인용 끊고요. Adding that it would consider updating the awarding policies. 제도적 보완이라 했지만 그 이게 결국 제도를 좀 더 리뷰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로 받았습니다. Awarding policy 우리말에 없지만 이 수상 정책 뭐 수상 심사 정책을 다시 보완하겠다 해서 awarding policy를 한번 넣어봤고요. To ensure violation of women's rights is also reviewed.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수상 자격을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모독한 광고로 논란을 낳았던 유니클로의 모회사 FLR 코리아가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친가족 기업 인증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개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해봤습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오늘 주요 내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still remember your number. Can see those digits by heart. 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 I think about where you are.